프로그래밍 언어의 개요와 언어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한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 개요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다음 중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언어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언어 두 가지는 암기를 해두셔야 되죠. 바로 LISP와 프롤로그입니다. 두 가지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C라는 언어에 대해서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용 언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다음 문제 중 LISP 언어를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자, LISP라는 언어는 인공지능 언어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인공지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로봇 제어 시스템이죠. 3번, 코볼에서 다음 레벨 번호 중 일단 부여한 기본 항목 또는 집단 항목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때 부여되는 번호는 무엇인가? 자,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는요, 66을 사용하죠. 그래서 나번에 있는 66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는 모든 데이터들이 기억될 기억 장소의 이름과 성격, 크기와 구성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어느 디비전인가? 자, 코볼에서요, 디비전의 어떤, 그런 동작까지 세세하게 구분하는 것은 이전에 많이 기출되었던 부분인데요. 보시면 데이터에 관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디비전입니다. 그리고 프로시저라는 것은 실제적인 실행 절차들이 나와 있는 것. 해서 이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번, 다음 중 어셈블리 언어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요. 어셈블리 언어라는 것은 적읍 언어죠. 자, 적읍 언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계의 종속적이라는 것인데요. 라번에 보시면 어느 기계에서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 호환성이 뛰어나다. 이것이 바로 틀린 내용이죠. 기계마다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호환성이 뛰어나지 않은 것이 어셈블리 언어의 특징이 되죠. 나머지 가번부터 답번까지 내용도 반드시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6번, 다음 중 비절차적인 언어인 것은? 자, 비절차적인 언어다라고 하면은 인공지능 언어와 SQL 언어를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세대별로 보자면 4세대와 5세대 언어가 비절차적인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보시면 인공지능 언어 중에서 프롤로그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비절차적인 언어, 프롤로그, LISP 또는 SQL이 들어있어도 비절차적인 언어인 것을 기억해 주세요. 7번, 다음에서 다이나믹 스토리지 얼로케이션을 이용해서 가베지 컬렉션을 처음 도입하였으며 인공지능에 매우 적합한 언어는? 자, 여기에서요. 다이나믹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이 부분은요. 그냥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가세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 뒤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매우 적합한 언어, 누구입니까? LISP죠. 자, 이것은 문제 자체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풀고 있는 합격 예상 문제라는 것은 실질적인 기출 문제보다 난이도가 약간 더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지 않았던, 학습하지 않았던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문항 자체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답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 자체에 대해 들어있는 이론을 학습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기억해 두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LISP라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알아도 저희가 풀 수가 있지만 그 위에 있는 다이나믹 스토리지 얼로케이션을 사용한다는 것도 같이 보아두시면 좋다는 이야기죠. 다음 8번. 기계어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자, 기계어라고 한다면 적읍 언어. 적읍 언어 중에서도 가장 적읍인 거죠. 0과 1만 사용하는 방식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모든 기계에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하며 호환성이 높다. 틀려 있죠. 어셈블리어든 기계어든 이런 호환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9번, 1960년대에 개발된 수치 계산용 언어로 포트란보다 진보된 개념인 블록 구조와 순환 프로시저가 도입된 언어는? 자, 블록 구조나 순환 프로시저가 도입됐는지는 저희 몰라요. 하지만 포트란보다 진보된 수치 계산용 언어는 누군지 알죠? 바로 알골이죠. 알골 뒤에 60 붙네요.
1960년대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쉽겠네요. 자, 알고리라는 것이 포트란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수치 계산용 언어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PL1이라는 것은요, 포트란, 코볼, 알골 이런 녀석들의 장점만을 모아서 만들려고 했던 범용 언어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10번, 추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추상에 대해서요. 어떤 문제 또는 현상에 대해서 중요한 특성만 추출해서 표현한 방식이다. 요 정의 잘 알아두시고요. 답안에 보시면 추상의 종류가 연산자 추상과 자료 추상이 있습니다. 이때 객체의 지향 프로그램에서는 자료 추상의 개념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죠. 연산자 추상이 아니라 자료 추상의 개념이 보다 중요시 여겨집니다. 11번, 언어별 응용 분야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보시면 상업 응용 분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코볼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많이 사용했다라고 나오는 코볼이고요. 스크립트 작성이라고 한다면은요. 스크립트 언어가 따로 있죠. 포스트 스크립트라고 해서요. 시스템 프로그래밍 분야는 당연히 C입니다. 그리고 수치 계산 분야 포트란 맞죠? 포트란 또는 뭐 알골 이런 식으로 써 있어도 되겠습니다. 뭐 과학 기술용, 수치 계산용 이런 식으로 나오죠. 다음이 설명하는 언어는 적용형 언어라고도 하고 계산을 행하는 주된 방법은 매개 변수의 함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종류로는 모듈러2, LISP, APL, 스킴, ML 등이 있다. 자, 여기서요, 저희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예요. 매개의 변수에 함수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언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12번에서는 문제 자체 내에서 매개의 변수에 함수를 적용하는 것, 함수 언어. 그리고 종류 한번 쭉 봐두시기 바랍니다. 13번. 각종 언어의 좋은 점을 모아놓아 범용성이 가장 좋은 언어는? 자, 언어들의 장점을 모으고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보다 좋은 범용 언어를 만들려고 한 것이 누구죠? PL1이죠. 그래서 답번에 PL1이 답이 되고요. 14번. 다음 언어 중 알고리즘을 서술하기 위한 언어로 개발되었으며 BNF라는 것을 최초로 사용한 언어는? 자, BNF라는 거 저희들이 아직 학습하지 않았지만 네, 알골에서 최초로 사용했다는 건 알고 있죠? 갑언의 알골 60이라는 것 답이 되죠. 15번. 다음 중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프로그램 언어라는 것은요, 컴퓨터가 수행할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갑언 보시면 컴퓨터가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기 위한 체계적인 표기법이다. 이것이 옳은 내용이에요. 반드시 여러 번 읽어 두시고요. 이 아래 보시면요. 프로그래머는 한 개의 프로그램 언어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이고, 다다 익숙해지죠? 많이 알고 있어야 좋죠. 프로그램 언어는 인간과는 상관없이 컴퓨터에게만 정확하면 된다? 아니죠.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가 좋은 언어잖아요. 그래서 고급 언어들이 쪽으로 개발되고 있고 비절차적인 언어들이 나오고 있죠. 프로그램 언어는 프로그램의 효율을 위해서 기계에 종속적인 것이 좋다? 아니요. 기계는 독립적인 것이 더 좋습니다. 이 15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이지만 한번 알아봐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 프로그래머가 어셈블리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반복되는 일련의 같은 연산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 요 문제 좀잘 알아두세요. 특히 어셈블러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하나의 이름으로 정해놓고 여러 줄도 하나의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매크로라고 하고요. 만약에 어셈블리 언어라고 나오지 않았으면 함수도 답이 될수 있는데요. 어셈블리 언어라고 했기 때문에 매크로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매크로와 함수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요. 공통점이 바로 반복되는 부분을 이름 하나로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매크로는 프리프로세서에 의해서 확장이 되고요. 함수는 확장되지 않고 나중에 실행 시점에서 콜 리턴하는 방식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셈블리어 반복되는 거,
매크로 이런 식으로 단어를 연결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17번 다음 프로그램 언어 중에서 하드웨어의 이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프로그램 수행 시간이 가장 짧은 것은 기계어죠. 자, 기계어가 가번에 있죠. 머신 랭귀지라는 것이요. 그리고 어셈블리 언어도 저급 언어이지만 가장 짧은 언어 뭐 이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포트라인이나 PL1은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18번 다음 중 논리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논리 언어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밑에다 적어두었습니다. 논리 언어는 비절차적인 언어이고 프롤로그라는 것이 대표적이고요. 3단 논법을 기본으로 하고 수로 논리에 기반을 두며 인공지능 분야에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나번에 절차적인 언어이다라고 해서 틀린 거죠. 한번 읽어봐 두시고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자, 다음은 언어의 설계와 구현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1번,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갖춰야 할 기본 요건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프로그래밍 언어가 좋으려고 한다면요. 이식성도 좋아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계 종속성은 없어야 되는 거죠.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머지 다 읽어봐 주시고요. 2번.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번역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컴파일러라고 하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어셈블러라는 것은 저급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는 거죠. 특히나 어셈블리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는 것을 어셈블러라고 합니다. 3번. 프로그램 언어 설계 시 컴퓨터의 구조와 관련해 고려할 사항 중 자료조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문항 자체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컴퓨터 구조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바로 명령어의 피연산자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 사용자가 작성한 것으로 기계어로 번역되기 전에 프로그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번역되기 전 소스라고 하죠. 그 소스는 원시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계어로 번역된 후는 뭐라고 그러죠?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 반드시 구분을 할수 있도록 해두세요. 5번. 컴퓨터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계산을 하거나 데이터 처리를 할 때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를 나열한 것은? 자,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은 문제 분석이죠. 그러면, 어이구, 다 문제 분석을 처음으로 잡고 있네요. 봐. 그 다음에는 가 아니면 나겠군요. 가하고 나를 보겠습니다. 코딩을 하는 것과 순서도를 작성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순서도는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고, 코딩이라는 것은 설계도를 보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도가 먼저 작성되어야 되죠. 그러면 순서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코딩된 것을 컴퓨터에 입력시키게 되죠. 그러면 바, 나, 가, 다 순서가 되고요. 원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에는요. 이제 테스팅 하셔야 되죠. 잘 되는지. 그래서 컴퓨터에 모의 실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류 같은 것들을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에 나와 있는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요 순서는 여러분께서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고요. 당연히 이 순서로 돼야 돼 라는 개념으로 학습을 해주셔야지 이 숫자가 많은데 달달달달 암기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학습을 하실 때 암기할 것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 느낌을 잡아내야 되는 것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그렇다고 받아들여야 풀기 쉬운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맞아. 처음에 문제 분석하고, 다음에 순서도 작성해서 코딩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쭉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 목적 프로그램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목적 프로그램, 뭐라 그랬죠? 번역된 후에 나온. 그래서, 원시 프로그램이 기계어로 번역된 상태다라는 것이 맞는 거죠. 7번, 하나의 프로그램이 처리되는 과정은? 자, 무언, 무언, 무엇의 과정을 거친다.
과료원의 순서대로 채우면, 자, 먼저 소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번역해야 되고요. 번역된 결과가 있으면 그 번역된 결과와 라이브러리를 링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링크된 것은 메모리에 올려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역, 적재, 그 다음에 실행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링크 빠져 있고요. 이제 적재가 나와 있고 적재 다음에 실행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역되고 적재되고 실행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번 다음 중 가상 컴퓨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상 컴퓨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습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버추어 머신이라고 합니다. 자바에서 특히 이 버추어 머신 개념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버추어 머신은 왜 사용이 되었냐면 이제 하드웨어의 독립적인 시스템에 또 운영체제에도 독립적인 그런 언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또는 어떤 동작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가상 컴퓨터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가번, 나번, 다번 이 설명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인터프리터는 가상 컴퓨터를 바탕으로 원시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컴파일러에서 중간 코드를 기계에 독립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가상 컴퓨터를 사용한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 다번에 가상 컴퓨터를 사용해서 기계에 독립적인 프로그램 언어를 만드는 것은 가상의 기계를 바탕으로 해서 원시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하는 인터프리터가 존재하는 컴퓨터들을 구현함으로써 가능하다. 다 보시면은 독립적이다 라는 말들이 나오죠. 게다가 뭐 인터프리터 방식 어쩌고저쩌고 나오고요. 바로 자바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바 프로그램 언어는 해당하는 가상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자바는 뭐가 있다고요? 버추어 머신. 그래서 가상 컴퓨터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고 꼭 알아두세요. 9번 다음 중 정적 바인딩 시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적 바인딩은요. 실행되기 이전까지 바인딩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실행 시간 중에 일어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여기 기동 시간, 실행 시간이잖아요. 모듈의 기동 시간은 네, 동적 바인딩입니다. 10번 실체의 속성을 특정한 값으로 연결해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속성과 값을 연결한다. 바인딩이라고 하죠. 11번 다음 중 프리프로세서의 기능이 아닌 것은? 프리프로세서라고 한다면은 컴파일 되기 이전에 처리되는 것을 프리프로세서라고 하죠. 보시면 매크로 처리하고요. 언어 확장과 파일 포함 이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컴파일 속도 개선은 프리프로세서가 할 수 없죠. 할 수 있는 동작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매크로 처리와 파일을 포함하는 이 동작은 잊지 말으셔야 돼요. 12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쭉 읽어보시면은요. 바인딩 시간은 바인딩이 이루어진 후의 시간이라 그러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바인딩이 되는 시점이죠. 후는 아닙니다. 후 때문에 틀렸어요. 조금 뭐랄까 얍삽한 문제 같은데요. 어쨌든 바인딩 시간은 바인딩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말합니다. 13번 다음 중 변수의 속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변수의 속성에 속하는 것들을 봐주세요. 이름과 형, 값, 위치, 범위, 생명, 시간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형은요. 타입입니다. 뭐 인트냐, 플로트냐, 캐릭터냐 이런 식으로 그 자료가 어떤 형식인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이때 속성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실체가 없죠. 그래서 이름, 형, 생명시간이 변수의 속성인데 그 나머지 것들도 같이 보아두시기 바랍니다. 14번 변수의 속성 중 일반적으로 동적으로 바인딩되는 것은 실행 시점에 있어서 그 값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답번에 있는 변수의 값이 바로 동적 바인딩입니다. 15번 인터프리터 언어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자, 인터프리터 언어는 실행 시점에 있어서 바인딩은 동적형 바인딩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6번 다음 중 컴파일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시면은요. 요 문제도 조금 너무 이르게 나온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학습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우선은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풀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굳이 이해를 하려고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다른 학습을 좀더 하시고 나서 풀 수가 있는 그런 문항이거든요. 어쨌든 컴파일러에 있어서 전반부는 원시 언어를 분석하고 중간 코드를 생성하는 부분으로 목적 기계에 의존적인 부분이다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바로 후반부, 컴파일러 중에서 후반부에 관한 설명입니다. 후반부가 기계에 의존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전반부는 무엇인가? 어휘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단계를 전반부라고 그러고요. 후반부는 코드 최적화와 목적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컴파일러는 인간 중심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퓨터 중심의 기계어로 번역하는 일종의 번역기다. 이건 알고 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다음 학습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만 암기하고 넘어갔죠. 자, 전반부가 어휘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이고 후반부가 코드 최적화와 목적 코드 생성이라는 것 도와주시고 특히나 후반부가 목적 기계에 의존적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가상 컴퓨터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것도 문제 자체로 보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보아두시기보다는 옳은 것들을 보아두시면 되죠. 가상 컴퓨터가 사용하는 자료가 기억 장소에서 차지하는 크기나 사용 레지스터의 집합과 스택의 구조 등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여기에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뭐 스택 같은 거. 하지만 여러분이 이 문항에서 뭐 스택을 학습하시기보다는 그냥 문제 자체를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18번. 다음 중 프로그램 언어 정의 시간 바인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가 좀 깊게 나왔죠. 자, 정적 바인딩 중에서 언어 정의 시간에 대한 것인데요. 옳은 것들은 꼭 읽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옳지 않은 거 볼게요. 언어 정의 시간에는 각 데이터형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형의 표현 범위는 언어 구현 시간에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구현 시간에 바인딩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을 한 번씩 쭉 읽어주시고, 아, 데이터형에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언어 구현 시간이라고 한번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가상 컴퓨터를 설계하는 목적으로 볼수 없는 것은? 자, 보시면 인터프리터라는 단어 나와 있고요. 컴파일러의 중간 코드를 생성, 기계의 독립적인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가상 컴퓨터 설계 목적입니다. 한 번씩 꼭 짚어두시고요. 나번에 가상 공간을 빠르게 탐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가상 컴퓨터라는 것이 가상 공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독립적인 개념만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 말은 좀 틀리죠. 20번. 다음 중 디버깅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디버깅. 용어 자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시험 문제에서 디버깅에 대한 정의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 그런데 지금 가, 나, 다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디버깅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관여한다. 저희들이 오류가 없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싶겠죠. 누구나 오류가 있으면은 그 사용자들은 컴플레인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컴플레인을 처리한다는 것은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오류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류를 찾기 싫어서 못 찾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프로그램 작성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왔고, 여기서는 이렇게 동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찾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은 다른 사용자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다 불편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틀린 것을 더잘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관여하고요. 그럼 이런 디버깅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화이트 박스나 블랙 박스, 알파, 베타 테스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체계적인 접근을 아직까지 제한되고 있지 않다? 틀렸죠. 제한되고 있지 않다면 제한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라번 전혀 관련이 없는 설명이었습니다.
21번, 인터프리터 언어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인공지능 언어가 인터프리터 언어죠. 자, 여기 있습니다. LISP. 또 하나, 베이직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항을 모두 풀어봤는데요. 문항 자체의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출보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뒤에 기출 문제로 한번더 준비를 하시면 더욱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